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금태산 약초의 박조호입니다. 예. 아, 오늘 10월이 넘어서 이제 산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발 1200고지 쪽에 마가목 열매를 좀 채취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마가목 이 열매 자체는 원래 이 비옥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지만은 이런 이제 아주 척박한 고산지대 해발 1000고지 이상 이런 절벽에서 이렇게 자생하는 그 마가목이 오리지널 우리나라 한반도에 그 자생하는 마가목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인터넷 그 커뮤니케이션을 보면은 그 울릉도에서 그 마가목 열매가 많이 나옵니다. 울릉도에도 뭐 해풍을 맞아서 아주 그 효능이 좋은 마가목 열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뭐 즙을 만들어서 그 판매를 되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목이라는 이 나무는 푸른 산삼 나무는 마가목이라고 할 정도로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삼이 그 난방으로 영초인 이유는 그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데 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영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목 열매도 푸른 산삼이지만 나무는 마가목이라고 칭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마가목 열매는 36가지 그 중풍을 막아주고 근육, 인대, 폐, 기관지, 축농증, 다음에 뭐 비염, 천식, 관절염, 빗증, 다음에 신석증. 신석증이라는 것은 그 신장에 돌이 있는 거. 다음에 빗증이라는 것은 뼈의 통증과 그리고 손발의 운동장애와 다음에 마비 증상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 두루 아주 효능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마가목이기 때문에 푸른 산삼이고 그다음에 나무는 마가목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이런 지금 해발 1200고지 있는 곳에 자라는 외풍을 막고 자라는 이 마가목이 왜 36가지 중풍에 좋은지 또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나무가 이런 해발 1200고지에 자라면서 차가운 풍을 맞고 자랐기 때문에 풍에 그런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분들 자체에서 아마 방어 기전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마가목 열매가 36가지 중풍에 효능이 있고 치료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근육, 인대, 혈관, 고질증, 고혈압, 뭐 주로 혈관 쪽에 들어간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 인대를 튼튼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동양의 최고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허전 구암 선생님의 집필하신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마가목을 전공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공덩이라는 것은 이 나무 자체, 이 마가목 나무의 이 수피가 전공피입니다. 전공피. 이것을 그 전공덩이라고 그 기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마가목 나무 열매는 마가자라고 합니다. 마가자. 각종 어서에 나오는 그런 이제 책들을 보면은 뭐 네이버 지식백과라든지 여러 뭐 어서 뭐 본초동암이라든지 이런 어서들을 보면은 이 마가목 나무가 장미나무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잎이 이렇게 이제 온나무처럼 이렇게 뭐 장미나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만은 온나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포레 나무도 이렇게 생겼고 장미나무과보다는 이 배나무가 배나무과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산에 다니다 보면 파페나무도 있습니다. 파페나무도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거의 흡사합니다. 때문에 이 마가목 이 열매는 나무는 장미나무과가 아니고 이 배나무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보감에서 진공덩이라고 한 것은 이 성질은 따뜻하고 마가목 나무가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독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으로 보면은 36가지 중풍을 막아주고 치료하고 그리고 보혈작용을 하고 다음에 허리 근육, 다리 근육 등을 강하게 해서 성기능을 또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쇠한 것을 보호하고 의열을 없애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빗증을 낫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빗증이라는 것은 이 뼈의 통증, 즉 뼈의 통증, 뼈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어떤 그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내척 신경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통증을 유발하는 그 신경의 장애에 의해서 손발이 마비되고 뼈에 통증이 있고 운동 장애가 있고 그것을 빗증이라 한다. 빗증을 치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빗증이라는 것은 또 36가지 중풍, 즉, 이제 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과 그리고 신경학 쪽으로도 연관이 있는 그런 질병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한 36가지 이 중풍을 막아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 기록을 현대의학적인 측면에서 이 접근을 해보면은, 이 본래 이, 뇌신경은 본래 12신경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활자신경, 동화신경, 뭐 여러 가지 뭐 미주신경, 뭐 우리가 듣고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 신경은 전부 뇌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이 뭐, 뇌경색, 뇌출혈 둘 중에 하나만 와버려도 편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언어장애, 뭐 운동장애 이런 식으로 뭐 마비 증세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최고의 우리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는 그런 이제 인체 가장 중요한 부위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36가지 중풍이라는 것은 이 뇌혈관 질환을 이 예방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본래 이제 마가목 열매가 이 마가목 진공덩이나 마가자 열매에서 있는 효능이 힘줄, 인대, 근육 뭐 등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혈관도 이게 근육입니다. 근육이기 때문에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줌으로 해서 이 장소의 기본이 되는 걸 충족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과학적으로 그 성분 분석을 했나 아스코르브산 외에 26종의 그 성분이 있고 그 외에 아미노산 8종, 다음에 그 과당류 뭐 포도당, 가당이 한 6종 정도, 총뭐한 40가지 정도의 그 아주 좋은 약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목 열매가 36가지 중풍에도 뭐 좋다, 그 치료하고 뭐 예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장수를 하려면 기본이 이제 심장이 또 튼튼해야 됩니다. 이 심장이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은 뜁니다. 그리고 이제 3억 8천만 번인가, 3억 8천만 번인가 이 심장이 고동치다가 또 생을 마감하고 또그 과정에서 22,700리터인가 그런 이제 피를 이제 박출해 내면서 중만한 장기에서 박출해 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심장을 보면 심장은 불수의근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뛰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그
심장은 본래 자가 발전 시설이 있고, 다음에 그, 자기 스스로 그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거는 이제 불수의근으로 되어 있는 그 장기입니다. 장기이기 때문에 그 심장 쪽에 보면은 좌전화, 우전화라는 그 정기적인 신호가 지나가고, 좌측 우측으로 또 이제 동맥, 정맥이 그 심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심장이 막혀버리면 심경색입니다. 뭐 심장 뭐 혈관이 터져갖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뭐 없고, 심근경색, 그런 게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걸 주로 그 의학 용어로 경색이랍니다. 경색이 되면은 이제 급사를 하든지 돌연사가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보통 한 4, 50대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심근경색도 이제 인간의 수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목 열매가 우리 36가지 뇌혈관 질환과 그리고 심장 질환을 예방 치료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예전 우리 동양의 최고 의서인 허준의 동의보감에 기술되어 있는 36가지 중풍을 막아주고, 기를 보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 수명에 관여를 해주는 이 마가목 열매에 대해서 기술해 낳은 것이 현대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또뭐 유튜브 영상에 좀 많이 길었는데, 이 해발 1200고지 저쪽에 이제 새벽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해가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하산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왜 마가목 열매가 36가지 중풍에 좋고, 폐기관지, 관절염, 비증, 신석증, 다음에 뭐 관절염, 류마티스, 비염, 전시, 불면증, 다음에 성기능 등의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긴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고, 항상 그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와 또 인연이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약초를 연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이 열매를 또 제체가 내려가서 또 밀크시슬리라는 우리나라 은근키, 은근키는 2000년 동안 인류가 그렇게 또 이용해온 그런 이제 약재인데, 은근키와 달려서 또 고객 여러분들과 또 지병에 놓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금태산 약초입니다.